에피소드는 40번째 레슨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상 속에 있는 댕글링 코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를 하는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하시죠. 시청하신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을 댕글링 코드죠.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같이 진행을 해보죠. 먼저 우리 스프라이터를 몇 개를 가져올 거예요? cat 가져올 것이고 cat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빌딩도 가져와야겠죠? 빌딩 가져오고 그리고 클라우드도 가져옵니다.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블룬은 풍선이란 뜻이에요. 그죠? 블룬 1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블룬으로 고쳐줄게요. 풍선이고 빌딩은 빌딩이죠. 빌딩이고 클라우드는 구름입니다. 그죠? 구름 크기가 큰가요? 좀 줄여볼까요? 20 정도. 자, 블룬 크기도 너무 큰것 같아요. 이것도 한70 정도로 줄여보죠.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 됐네요. 그리고 캣은 캣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이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아가니까 날아가는 플라잉 캣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는 지우고 새로 다른 캣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플라잉 캣.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에서 캣 중에서 플라잉 하는 거. 요거죠. 캣 플라잉. 얘를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그냥 캣으로 줄이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빌딩은 여기다 두고 구름도 대충 이 정도 두고 블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룬도 여기 정도 둘 거예요. 해서 쭉 얘들이 캣을 향해서 오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캣부터 선택을 해서 캣을 선택을 해서 이벤트 클릭트 했을 때 마찬가지 포에버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웬 클릭 더 포에버 얘는 뭐 여기까지만 두죠. 포에버 뭐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 움직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백팩에 비슷한 것을 하나 넣어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백팩은 이전에 썼던 모듈이나 사운드나 그림이나 등등을 저장을 해둔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쳐보죠. 현재 WASD 키에 따라서 Change XY 값을 다 바꾸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포인트 투하드 마우스 포인트 있는데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를 넣어주고 W가 아니라 Up Arrow 그죠? Y니까 Up Arrow 그리고 X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는 거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죠 마이너스 10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10으로 하고 그리고 얘는 Left Arrow가 돼야 되겠죠? Left Arrow 바꿔주고 그리고 얘도 Y를 다운 에로 해야지 마이너스 10 밑으로 y 좌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D, WASD에서 D. 왜 우리가 WASD를 썼는지는 아시죠?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D도 마찬가지 라이트 에러를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X를 플러스 3, 플러스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좀 바꿔줄까요? 순서를 조금 얘를 맨 위에 올리고 다음에 레프트를 두 번째 올리고 그죠? 그리고 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라이트 에로우, 레프트 에로우, 업 에로우, 다운 에로우 그죠? 그래서 X, Y, Z 좌표를 다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또쓸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팩을 열고 얘를 끌어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 비슷한 코드를 써야 될때 얘를 불러서 쓸수 있겠죠. 자, 백팩에 담아 놓읍시다. 백팩은 무슨 뜻이에요? 등에 짊어진 가방.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짊어지고 가는 가방을 백팩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은 등이란 뜻이고, 팩은 가방이란 뜻이에요. 등에 짊어진 가방. 그게 백팩입니다. 자, 이렇게 캣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up arrow. 어디 갔나요? 했을 때, 그죠. 라이트 키, 체인지 X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까요? 켜고, 업, 에로. 뭐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안 먹히고 있을까요? 안 먹힐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데 안 먹히네요.
자, 캣 다시 선택을 해서 제가 balloon을 선택을 했어요. balloon이 아니라 캣에다 넣어야 됩니다. 다시 캣을 옮겨놓을게요. 올려놓고 balloon에 있는 것은 지워버리죠. balloon에 있는 것은 어디 갔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째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캣에 들어있어요. 다시 스타트해서 업, 옆으로 다운, 라이트 잘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 다음 이제 빌딩이에요. 빌딩에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했을 때 얘는 움직이는 겁니다. X 좌표를 어떻게 하나요? change x죠. change x by minus 10 눌러줄게요. 글자 너무 작은가요? 자, 볼까요? 마이너스 10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 얘를 클릭할 때마다 빌딩이 이렇게 쭉 오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리핏 반복을 합니다. 컨트롤 들어가서 리핏해서 이렇게 100번 정도를 반복하도록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쭉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과정을 포에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처음에 빌딩에 들어갈 위치, 맨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위치를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끄놓고 얘를 여기다. 처음에 시작할 때 빌딩은 여기 있도록 하죠. 응? 왜 빌딩이 안 끌려오나요? 예, 다시. 자,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할까요? 좀 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모션에서 고투입니다. 고투에서 바로 처음 시작할 때는 255로 바로 가도록 하죠. 250, 240인가요? 240으로 가고 y는 0, 제로로 할까요? 제로 값보다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됐네요. 제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로나 혹은 뭐 10이나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포에버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빌딩이 끊임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근데 포에버인데 왜 다시 돌아가지 않나요? 고투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포에버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클릭 볼까요? 갔다가 리핏 100번이 너무 많네요. 100번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걸 50번 정도로. 자, 볼까요? 이제 됐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속도를 10에서 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천천히 가는데 너무 또 작게 와요. 그죠? 너무 작게 오니까 리핏을 다시 100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조정하면서 빌딩이 이렇게 마치 지나가듯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은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에, 정지한 다음에 얘를 끌어서 클라우드에다가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럼 클라우드가 다시 보세요. 제가 클라우드에 끌고 오면 클라우드가 흔들려요. 그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복사가 됩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똑같이 클릭이 되겠죠. 그러면 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클라우드가 같은 높이에서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높이가 아니라 X 값은 그대로인데 Y 값은 랜덤하게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들어서 픽 랜덤. 그래서 y 값은 1에서부터 꼭대기 180까지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x 값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은 꼭대기에서 올라가고 다음번에는 밑에서 내려오고 구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출발 지점은 x는 240 똑같죠? 그죠? 자, 블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룬도 똑같이 클릭을 해서 흔들릴 때, 아이콘에서 흔들릴 때 다시 끌고 와서 블룬 위에 잘 놓고 잘 놓으면 블룬에도 이게 그대로 복사가 돼요. 블룬도 똑같이 저러니까 움직이게 되겠죠? 아, 복사 제대로 안 되겠군요. 블룬 들어가서, 아, 블룬 여기 있군요. 해서 하니까 얘도 블룬도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y 값은 1에서 180 사이인데 180은 너무 높아요. 안 보이네. 그러니까 얘는 140 정도만 하고, 그리고 밑에도 내려가도 되겠죠, 얘는? 밑에도 140 정도 하면은 이제 y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겠죠, 그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동작 시켜볼까요?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그러니까 블룬하고
얘네들이 똑같이 같이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들어가서 얘는 블루는 한 1초 있다가 출발하고,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는 한 2초쯤 있다가 출발하고. 얘를 2초로 바꿔줄 거예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나왔어.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출발하는 시간을 2초 정도 뒤에 출발하도록 바꿔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볼까요? 자, 요렇게 처음 장면은 좀 애매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출발하는 시간이 조금 서로 달라졌죠? 그러니까 좀 뭔가 좀더 자연스러워졌죠? 그죠? 자, 그런데 고양이가 캣이 건물 뒤에 숨거나 그러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캣은 어디로 오느냐니까 맨 앞으로 다른 스프라이트에 가려지지 않게끔 룩 들어서 go to front가 있죠? go to front layer 먼저 제일 먼저 앞으로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go to front layer 보이시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제 고양이가 항상 맨 앞부분에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 껐다 시작할 때도 시작을 하면은 뭔가 풍선과 이게 멈춰져 있잖아 앞에 잠시 이것도 좀 보기 싫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얘를 go to 이 부분 있잖아요 얘를 duplicate 해서 죄송합니다 얘를 클라우드에도 넣고 그리고 얘도 볼륨에도 넣고 해서 얘는 지워버리고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go to 마찬가지 처음 시작할 때 여기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블론도 마찬가지 시작할 때 포에블 안에서 이렇게 240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제? 역시 그래도 처음에 잠시 클라우드와 풍선이 잠시 보이죠? 잠깐만요. 다시 스타트합니다. 풍선과 얘가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좀 이따 손을 볼게요. 하이드와 쇼를 써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캐스에서 들어가서 이제 스코어 풍선을 마주칠 때마다 스코어가 점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variable에 스코어 넣고 오케이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hange 스코어도 넣고 set 스코어도 넣고 먼저 이벤트에서 시작했을 때는 스코어를 제로로 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풍선을 마주치면은 그죠? 풍선 마주치는 건 터칭 블룬이 될거 아니에요? 터칭 블룬. 풍선을 고양이가 풍선을 맞췄을 때 스코어를 1만큼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코어가 제로 상태죠. 그죠? 마찬가지 if 문장 쓰면 되겠죠? 그래서 if입니다. if 넣고 if 넣고 터칭 블룬 하면은 그러면은 스코어를 1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운드도 좀 내주면 좋겠죠? 사운드를 하나 플레이 사운드 팝 넣어줄게. 자, 볼까요? 자, 근데 제대로 안 돌아가죠? 왜 그래요? 그렇죠? 뭘 빠뜨렸죠? 뭘 빠뜨렸습니까? 그렇죠? 포에버가 빠지잖아요. 그죠? 포에버 넣습니다. 다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지나쳤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막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안 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터칭 블룬 다음에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 언틸 기다릴게요. 웨이트 언틸 블룬을 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들어서, not 해서, 터칭 블룬, 듀플리케이트 해서, 이렇게 넣어주죠. 자, 이제 어떻게 될지 볼까요?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갔고, 점수가 하나만 올라갔죠? 하나만 올라갔죠? 근데 풍선을 마주쳤을 때 풍선이 사라지게 하는 게좀더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풍선이 사라지게 하는 거.
풍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 있잖아요. 스코어. 얘를 그대로 볼룬으로 가져갑니다. 볼룬으로 가져가고 여기는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볼룬에 이게 복사돼서 왔을 거 아니에요? 복사돼서 온 부분 이 부분입니다. 좀 당겨서 볼게요. 그래서 볼룬에서 이제 예, 그럼 터칭 볼룬이 아니라 이제 터칭 캣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는. 터칭 캣 해서 not touching cat 인데까지 하고 그리고 스코어는 점수를 1점 올리고 그런 다음에 hide 하면 되겠네요. 그죠? hide 숨겨버리는 거예요. 보자. look 들어가서 hide 숨겨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여기서는 show 보여줘야 되겠죠? look 들어가서 show 다음에 forever에서 show 요만큼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지나갑니다. 뿅 사라졌죠? 사라졌고 뿅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금방 안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을 두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제 퀴즈예요. 자, 두 가지 지금 버그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두 가지 버그가 있죠. 첫 번째 버그는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구름이 처음에 정지된 상태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구름과 풍선이 정지된 상태로 잠시 보이죠. 다시 볼까요? 구름과 풍선이 정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요렇게 표시되는 이 부분을 없애는 것.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캣이 풍선을 맞췄을 때 풍선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없어지게 하는 것. 그두 가지 버그를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요게 테스트입니다.